사회는 갈등과 반목의 혼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보수와 진보가 극심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계 부채가 늘어나고 청년 실업이 늘어나고 빈곤층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물가는 늘어나는데 가계의 급여는 오르지 않기 때문에 생활이 팍팍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심하고 반목이 심하니까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리고 내리는 결론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힘들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위로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브랜드 힐게만 목사님이란 분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4729명에게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왜 교회를 오는가 설문을 했더니 첫 번째 81%는 하나님과 가까이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온다 라고 첫 번째 이 설문에 반응을 했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어려움과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자 싶어서 교회를 온다 이렇게 설문에 반응을 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참 위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시대 수많은 사람들이 팍팍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위로가 참으로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함을 받고 그 은혜 받고 위로받은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다면 세상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 위로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이 아주 좋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다라고 불릴 만한 이 다윗이 그의 마음에 큰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을 많이 당했거든요. 사울왕의 배신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도 상처를 받으면 사람에 대한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흔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당신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래요. 참 위로가 필요한 시대에 누구 하나 위로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 하나 격려하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을 수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연약중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은 마음과 육체가 탈진하여 쓰러지는 위기 가운데 서 있습니다. 쓰러지는 위기 가운데 사람의 소리를 듣지 않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도움과 위로를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게 어려움이 생겨서 낙심된 일이 생겨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가난하고 궁핍하나이다. 내 마음이 심히 아픈 아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가난하고 나는 궁핍합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내게 응답해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주님 가까이 좀 오셔서 귀를 대고 나의 간구에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멀리 계셔도 우리의 기도를 아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가 어떤 것인지, 왜 아파하는지, 왜 낙심하는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지만 오늘 다윗은 확실하게 간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까이 오셔서 저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간구할 수 있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응답받아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습니다. 제게 응답해달라고 기도하는 순간 이미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요, 눈물만 흘려도 그 눈물의 의미를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의 간구를 원하세요. 내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꼭 안아주신다니까요.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니까요. 이 시대 가운데 누구에게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모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위로의 손길로 우리를 어루만지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이 달라도 괜찮습니다. 기도가 조건에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내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마치 말을 잘못하는 아이의 말을 엄마는 가만히 듣고 사람들에게 통역을 해주잖아요. 이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말도 버벅거리고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잘 통역하여서 하나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 저는 아픕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제가 아픕니다.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여러분, 통회함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신다. 이 사실을 다윗이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저는 아픕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네. 아멘. 나는 경건하오니 그랬어요. 이 나는 경건하다는 말은 결점이 없이 죄가 없이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평소에 주님의 백성답게 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평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문제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영혼입니다. 영혼. 오늘 다윗은 극심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간구해야 되는데 다윗의 간구는 내 영혼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보존해달라고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도 볼까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이 주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일토록 제가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긍휼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4절도 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십시오. 오늘 다윗은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탁 오셔가지고 다윗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돌아보고 있다라는 확신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는 경건하오니 저의 영혼을 보존해 주시고 저 안에 은혜와 긍휼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 내적인 기쁨과 소망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다윗은 문제를 향하여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지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는 문제보다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영의 축복이 있어야만 육신의 축복이 훌륭하게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육신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 제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물질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응답받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질로 내면의 기쁨과 은혜와 소망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이 회복되고 치유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나와서 부르짖기를 하나님 저의 영혼이 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가치 있고 복되고 기름지는 축복으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때로는 일주일 동안 기도하여 하나님 제게 물질을 주시옵소서, 관계가 이렇게 막힙니다, 관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이 문을 열어서 물질의 축복도 관계의 축복도 주실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상황은 그대로 있고 내 마음에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왜요? 그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든지 물질의 문제도 얼마든지 육신의 질병도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오셨다면 어떤 마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우리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지 못하면 육신의 복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혼의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은혜가 있을 때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우리 옆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영혼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영혼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네, 오늘 다윗은요 도울 수 없는 인생에게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주는 선하사 사자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선하신 분이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러 나오기 전에도 이미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경건하지만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짓는 모든 죄악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죄 있다고 고백하면 죄 없다 죄 없다 하시면서 용서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미 죄를 가지고 용서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면서 이미 용서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오늘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생각만 해도 기도입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 자체가 기도.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시지만 오늘 본문에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을 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읽으시고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들을 품으면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들인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생각도 기도로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겠는가. 오늘 다윗은 부르짖는 자에게 후하심으로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보다 더 많은 기도 제목으로 관심을 가지시는 겁니다. 내가 아파할 때 나를 위하여 더 아파하시는 분이 계시고, 내가 괴로움을 가질 때 나보다 더 괴로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오늘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내가 만난 분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것,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을 공급받는 것임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환자가 의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의 문제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하니까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요, 눈물 흘리면 다 가버려요. 친구를 만났습니다. 눈물 흘립니다. 펑펑 울면요, 아이고 이거 빨리 빠져나가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맞이해요. 누구 하나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털어놓을 사람 없습니다. 다 팍팍한 생활을 살아가거든요. 위로를 기대하고 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책망일 수 있습니다. 용기 있는 말을 기대하고 내가 내어놓는 말이지만 용기는커녕 나를 털썩 주저앉게 만드는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위로받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근데 그 하나님의 위로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하나님 제가 이거 잘 안 되는데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픔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에 큰 위로를 줍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서 우리 마치 라디오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잡음이 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이 잘 안 되면 굉장히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정확하게 전달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위로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응답 없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배신당한 채 도망치면서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구하는데도 기도 후에도 계속 도망자요. 생각해 보세요. 기도를 딱 마치면 하나님 사울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저 괘씸한 사울이 거꾸로 지게 해 주시옵소서. 팍 거꾸로 지면 되는데 아, 그 사울이 또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들겠냔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의 기도로 모든 것이 응답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오랜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어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고 눈을 딱 뜨니까 또 그대로예요. 하나님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그 다음날 눈을 뜨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해결돼야 되는데 또 그대로예요. 오늘 다윗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만 해도 위로가 되는 것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멘. 아멘.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기도 응답 안 되고 있습니다. 더 힘들고 아픈 환경이 다윗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문제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동행하시면서 친밀하게 나의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도 닦아주시고 괴로움도 닦아주시고 연약한 중에 있는 나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이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만 있어도 충분하다, 하나님 한 분만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다윗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환난의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실 것이다. 확신,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연약 중에 빠져있는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기 진짜 힘듭니다. 누구 하나 나한테 위로해 주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위로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위로자가 되어서 이 시대의 열방을 바꿀 수 있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위로하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힘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네, 오늘 다윗은 이미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하지만
선언을 하는 거예요.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아멘. 좀 크게 하면 좋은데. 응답하신다. 네, 오늘 그 믿음이 딱 마음에 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그 믿음이 딱 들고 난 다음에 다윗이 두려워하겠습니까? 다윗이 무서워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위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깊이 역사해 주시는 위로, 이미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눈물의 의미를 알고 계시잖아요.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눈물을 흘릴 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미 한나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고 계셨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위로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에게는,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고난 중에 있을 때도, 긴박한 위기 가운데 있을 때도, 물질의 부족 가운데 있을 때도, 관계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펑펑 울고 있을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6일의 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할 때 저와 여러분이 위로자로서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 그토록 신앙 좋은 멋있는 목회자라도,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라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하다. 신앙 좋은 장로님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있어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하다. 매일 엄마가 밥을 해주면서 자녀를 돌보며 아프지도 않고 원더우먼처럼 힘이 펄펄 넘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위로가 필요하다. 이 시대는 위로가 필요한 시대.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6일의 시간 동안에 위로자가 되라. 기도하겠습니다.